안녕하세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종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이화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어떤 소설책과의 만남, 누구와의 운명적인 만남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재기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재기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나겠죠? 어렸을 때 많이 놀던 오자미 차기, 재기차기 놀이 말입니다. 커가면서 저는 재기와는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저와 다르게 지금 재기와의 만남으로 해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분들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어떤 분들일까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안중동포 재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철입니다. 고향은 영길이고요. 1999년에 한국에 와서 2006년도부터 재기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제한중공동포 재기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기차기 운동으로 저희 건강을 가꿔가고 있는 재기운동 중독자 이명숙입니다. 저는 재기차기 고향인 목단강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재기차기 운동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의 자기소개가 참 독특한데요. 제한중국동포 재기연합회 황성철 회장님은 저희 아나운서 삼총사 프로와는 구면이죠. 예. 네. 지난해 제한중국동포 재기연합회 김관용 사무총장님과 함께 저희 프로에 출연해 주신 적 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에 출연해 주신 이명숙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재기차기 운동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활약적인 분이라고 황성철 회장님과 그 김관영 사무총장님께서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오늘 만나보니 진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주 날씬하시고 또 환하시고 뭐 아주 건강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2015년에 잘 걸지도 못했는데요. 네. 병원에 가서 가는 곳마다 인공관절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수술을 하지 않고 재기차기 운동을 꾸준히 한 때문인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잘하셨네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권유받고도 재기차기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재기차기 운동의 매력인가 봐요. 네, 그 위에서 재기 운동 중독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재기차기 운동이 대체 어떤 매력인지 먼저 소리로 전하는 재기 운동 현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소리는 신도림에서 재기차기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보지 않고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재기차기 운동이 우리 제한동포들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황성철 회장님이 먼저 재기차기 운동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자기연합회의 정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연합회는 대내외적으로 제한중동포 재기를 대표하는 회표로서 산하단체를 총괄하고 재기 경계의 건전한 보급을 통한 제한중국동포들과 한국사회 여가 선용, 체력향상, 스포츠 정신의 함양에 기여하며 재기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 경기를 통하여 중국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사회와의 우위 발전 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현재 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제한 동포 재기 애호가는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천여 명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네. 제한중동포재기연합회 산하에는 현재 8개의 협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이 현재 중국의 영길, 장촌, 심양, 할빈 등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도 재기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 조만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네, 참 좋은 소식인데요. 재기 차기 운동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재기 차기 운동이란 그럼 어떤 것이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랑을 한다면요? 네, 재기 차기 운동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고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요. 네. 여럿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이자 운동입니다. 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에서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나운서 삼성사 이야기 프로에 함께 나오신 이명숙 씨도 올해 70인데요. 네, 그러세요? 재기 네. 운동에서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아주 쌩쌩하게 잘하십니다. 완전 프로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70대라는데 참 그렇게 돼 보이지도 않고요. 네, 엄청 부러워요. 예, 무슨 몸매라든가 이런 얼굴 이런 화색이라든가 완전 어떻게 보면은 저와 친구 같아 보여요. 제가 이제 올해 64세이거든요. 아, 과찬입니다. 네. 재기 운동이 참 사람의 나이를 이런 뭐 정지시키는 그런 마력이 있나 봐요. 아, 저 올해 나이 70인데 재기차기 운동을 한 지는 모두 한 12년이 돼요. 아, 그렇구만요. 예. 네. 아, 그렇게 오래 하시니까 정말 마력이 있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이명숙 씨 전혀 70세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명숙 씨는 재기차기 운동을 언제부터 하게 되셨죠? 아, 저는 91년도에 한국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2003년도에 집으로 들어가서 몇 년을 있었는데 네. 그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목단강 강변이나 광장 네. 그런 쪽에 많이 돌아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재기차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 아이고 저도 호기심에 그렇게 합류해가지고 같이 찼어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우연찮게 재기차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2005년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목단강에서 재기차기 운동을 하다가 2011년도에 한국에 와서 2014년도부터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재기차기를 한다는 네. 것을 알고 제가 다시 신도림에 다니면서 재기차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지금까지 중독자처럼 재기 운동을 네.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나갔다가 시간 있으면 또 그날 또 저녁 때도 또 나가요. 네. 아, 그렇군요. 신도림 아니고 신대방이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신대방. 예. 신대방.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렇게 견지해 오다면 정말 쉽지 않겠는데 대단한 의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명숙 씨가 굳이 그 제기차기 운동을 미친 듯 그 즐기는 이유가 있나요? 아, 예. 제가 식당 배달 많이 했어요. 네. 한 10년은 넘어 이렇게 식당 배달을 하다 나니까 우리 식당이 지하인데 아. 매일 무거운 그 밥상을 이고 아. 주문 배달을 이고 계단을 오르내리니까 이렇게 무릎이 예, 관절이 나갔는가 봐요. 퇴행성 아, 관절. 예예예. 예, 예. 아, 무리가 갔네. 예예. 예. 그리고 그때는 좀 그래도 젊었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나이 좀 뭐 있게 되니까 자연히 무릎이 아파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 이 병원 저 병원은 많이 다녀봤는데 가는 데마다 인공 관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날짜를 받았다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또 물리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날짜 것은 받았다가 이렇게 물리고 그랬댔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참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다리 운동을 많이 해요. 네. 한 10분 넘어씩 여러 가지 다리 운동을 하고 일어나면 걸을 때 되게 무릎이 가벼워요.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좀 갑자기 걸으려면 이게 좀 무릎이 좀 뻑뻑하거든요. 네. 이렇게 운동하고 일어나서 걸으면 확실히 무릎이 부드러워져요. 거기가. 네. 그랬다가 아무래도 큰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고 아산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사진 다 찍고 하니까 한 반년을 연기해 주더라고요. 수술 날짜를 다 받았어요. 11월 재작년 11월 네. 달에 그래 11월 수술 날짜 다 받고 그 다음에 갔는데 나보고 몇 시간 걸을 수 있는가 하고 그래 한두 시간은 걸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반년을 연기해 주더라고요. 그래 네. 반년이 또 가니까 얼마 또 걸을 수 있으니까 나 두 시간은 걸고 지금 짧은 시간 네 시간짜리 일도 한다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아줌마 네. 뼈는 강한가 보다고.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상태 같으면 어때요?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상태가 하면 5분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못 걸른다 하더라고요. 아,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네. 5분 걸으면 다른 사람들은 무릎이 아파서 못 걸는데 신기하다 하면서 아줌마 뼈가 진짜 강함이라고 무슨 소리. 그리고 나를 병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 내가 이랬지. 네. 안 된다고 소리. 사람 이러다가도 또 언제 어떻게 아플지를 모르니까 1년 더 연기해 주세요. 네. 그래갖고 또 어제 가서 또 1년 연기하고 왔어요. 와, 그러면은 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남들은 한 5분도 못 걸을 걸 한 2시간도 걷고 4시간 일도 하고 계신다는 거 보니까 그 평소 제기차게 운동하면서 그 근육이 생겼는가 봐요 아마. 그렇죠. 그 근육도 생기고 내기 전에 아침마다 근육을 네. 튼튼하게 하느라고 다리 운동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아침에 나가 제기차고 어저녁에도 또 나갔댔어요. 근데 오늘 그 축제하는 데 갔었잖아요. 산으로 네. 오르는데 거진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봤어요. 그래도 오늘 아무 렵지도 않네요. 나도 참, 신기해요. 이게 참. 예, 참 기적이네요. 나도 오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산에 등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이게 나도 내 자신이 좀 자랑스럽다고요. 예. 운동으로 뼈를 튼튼하게 한다니까 저도 좀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기 이명숙 씨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제기차기 운동 하고 연관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고 그 묘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예. 네. 참, 그 제기차기 운동이 이렇게 좋은 줄 참, 뭐, 지난번도 해가지고 알긴 알았지만은, 이제 이명숙 씨 통해가지고 더 막 깊이 요약이 됐네요. 근데 이명숙 씨는 제기차기 운동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죠? 아, 신대방. 아, 네. 네. 신대방님은 다리 밑에 있어요. 아, 그럼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아현동이에요. 아유. 그러면은 아현동에서 신대방까지 아침 전철 타고 가죠. 몇 정거장만이? 11역전. 이야, 그러니까 11 정거장을 거쳐서 아현동에서 신대방까지 오신다는 게. 네, 그리고 저 집에서 아현역까지 내려, 걸어서 내려오면 한 10분 넘어 걸려요. 네. 아, 그게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 뭐 어째서 그렇게 또 재미나 하나요? 우리 협회에 한 40명 넘어요. 신대방 저기 협회가. 네. 그런데 거기 정말 황순철 회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우리는 좀 거기는 좀 다른 데 비하면 좀 러닝 축이에요. 우리 아, 거기는. 네.
그래도 모두 제기 잘 차요. 얼마나 열심히 차는지.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네. 이, 야외로 나가요. 아. 예. 모두 이렇게, 야외도 나가고. 네. 그리고 아침에는 남자분들은 일하러 가니까 일찍이 못 나오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6시만 좀 넘으면 제기 차로 나와요. 예. 아, 그리고 한번 8시까지나 8시 반까지 차고 식당 일은 한 10시부터 하니까 그리고 예. 또 일하러 가요. 아. 예. 그 야외에 가서도 뭐 그러면은 제기 시합을 하나요? 하죠. 그거 빼놓으면 안 되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뭐 자동이에요, 그게. 예. 아, 제기 차기부터 해요. 그러니까 네. 네, 운동은 그렇게 견제해야만이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럼 그 제기차기 운동은 보통 어떤 형식으로 많이 하시죠? 아,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네. 상대방 3명, 우리 이짝일 3명 하고 발로 서로 차 넘기기 하는 거예요. 그물 울로. 아, 아 그물에 네. 걸리면 안 되니까 아. 그물 울로. 서로 차는 게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은 네. 예, 그거 치듯이 예, 그거는 발로 예, 그 그물을 쳐놓고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삑 둘러서서 네. 서로 상대방한테 저기로 차 넘기게 해요. 아, 예, 그리고 이 짝에서 만약에 20개면 어느 편 지잖아요. 그럼 네. 그 존은 나가고 또 기다렸다 다음 사람 들어와서 차고 아. 이래요. 그렇구나. 예, 예, 예. 어, 재밌겠어요. 예, 엄청 재밌어요. 네. 그럼 뭐, 그, 제기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참, 이게, 막, 또, 마음도 기쁘고, 또 즐거우니까. 그렇죠. 그래, 아침 내내, 그래, 웃다가 가요. 아니, 예, 내가 잘하느라 하다가도 어떤 데는 좀, 몸짓이나 발이 좀 이상하게 나가서, 네. 저기 이렇게 삐뚤려 나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모두 우습다고 막 뭐 웃고 난리예요 그렇게. 엄청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제기 사는 것도 운동이지만 웃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는데 예, 예. 그 제기 차기 운동하면서 또 웃으시면 웃다 가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네요. 네. 네. 네, 모두 그 열성들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뭐 한번 기회가 되면 와보세요. 네. 어디서 아침 어디서 사시는지 좀 그 신대방 장소 아 신대방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면 예, 예. 다리 밑이 보여요. 아, 뚝 있어요. 예, 예, 그 뚝으로 예. 내려오면 돼요. 아 그 보람의 병원 그 공원 가기 전 거기 아니 그니까 신대방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면 아, 보여요. 아 금방 예. 다리 밑이라. 아, 예. 그 좋겠네. 예예. 예. 공기도 좋고. 예. 그 다리 밑에서 하면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아. 그래 우린데가 아주 명당 자리인데 이 비가 오면 뭐 대림이나 뭐 어디 다른 데서 뭐 못 찾잖아요. 네. 그럼 다 우린데로 와요. 아, 비가 오면. 그렇구나. 아, 예. 그 다리가 막아줘가지고. 예. 엄청 좋아요. 예. 그네요. 네. 아, 저기 황성철 회장님은 언제부터 제기차기에 특별한 취미가 생겼는지요? 예. 저는 얼쩍 양말목 제기를 놀아본 적은 있지만요. 오리털로 된 제기 놀이는 못 해봤어요. 예, 어릴 때는 거진 다 그래 양말목으로 예. 네, 오자미 기워서 놀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릴 적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지금. 네. 예. 근데 저 2006년도에 연길에 가서 저 불법 체류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를 7년 반 마치고 2006년도에 연길에 가서 저 합법적인 저 비자를 얻겠다고 1년 동안 집에 가 쉬고 왔어요. 네. 그 쉬는 동안에 아침마다 저 연길에 하남 다리 그 부근에 가게 되면 제기 차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나가서 차 보다 나니까 또 뭐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한 뭐 제기가 아주 몸에 좀 맞겠더라고요 제기 운동이. 네. 그래서 좀 시작해보자 이래 해서 찼거든요. 네. 그래 뭐 연길에서 그렇게 배워갖고 한국에 오니까 자연적으로 또 제기를 접하게 되고. 네. 또 제기 차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즐겁고 반갑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는 제기를 알기 전에는
저 음주를 좋아했어요 좀. 아 그러세요? 네. 뭐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음주를 좋아하다 나니까. 예. 물론 1차 먹고 2차 또 노래방 가고 뭐 3차 이렇게 노는 일이가 자주 반복되다 나니까. 예.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예. 그 뭐 운동이란 건 전혀 안 하고. 예. 뭐 술도 자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저런 혈압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지금 저 재기를 알게 돼갖고 재기를 참에서부터 혈압을 다 정상화를 시켰어요. 그럼 혈압이 안 드시겠니? 예예. 지금 혈압이 아주 좋고요. 정상적인 수치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또 몸도 거푸나고 재기에 더 빠지도록 미칩니다. 네. 네, 몸이 아. 가벼운 게 그게 좋은 일이지.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취미 생활에 그 재기 운동에 그 올인하고 있다니까. 예. 그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 건강도 좋게 회복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리고 우리가 1년 치고 1년에 365일에 아무래도 한 300날은 아침마다 재기를 차고 출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거의 매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네. 그럼 재기 안 차면 불안하겠어요. 예, 예. 아, 요즘은 또 몸이 예. 이제는 몸이 알아주겠네요. 재기 타러 예, 예, 예. 가야지 하고 이제 가는 거 아니세요? 요즘은 또 뭐 전화기 또 조직해 갖고 전화기도 좀 조직해 찹니다 요즘도. 아, 네. 아침 저녁으로 잘하시니.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는데요. 이명숙 씨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예. 무슨 노래 좋아하시죠? 저는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아, 자, 나이가 이렇게 있다니까 전 이런 노래가 좋더라고요. 아이고 좋지요. 예. 아니 이 노래가 진짜 이명숙 씨한테는 딱인 것 같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70세인데 그렇게 그렇죠. 예, 제기도 막 잘 차시고. 아니 솔직한 말이지. 네. 우리 몰라 황선철 씨도 알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앞에 것도 딱 차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못 차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죠. 기계가 습관돼가지고 여기가 저기 떨어진다면 막 달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 앞으로 달아가서라도 그거 차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다리가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저기 찰 때는 아픈 줄 몰라요. 아. 네. 네, 그러다 나니까 그 근육이 생겨서 네. 거기 근육이 있으면은 네. 어지간한 거는 그 근육이 잡아준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다리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네. 위해서. 잘 수술 안 하고 운동으로 해결되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참 네. 신기해요. 네. 네, 그럼 이명숙 씨가 좋아하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재기와의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재기차기 운동은 남녀노소 다 적합한 운동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부 동반에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어요. 네. 네, 그 황성철 회장님은 부부 동반 재기 운동 하세요? 예예, 예, 우리도 부부 동반입니다. 네. 당연히 재기 미치도록 우리 부부도 다 즐깁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연합회 회장을 지금 맡기 전부터 신대방 재기협회에서 재기를 찼으니까 제가 다른 협회에서의 부부 동반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신대방 협회는 부부 팀이 우리까지 해갖고 한 네 쌍이 됩니다. 아, 네. 예, 특히 뭐 전 회장 직을 맡고 있었던 임복자 부부 팀하고 이제 현재 총무 직을 맡고 있는 심혜연의 부부하고 이미선의 부부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3월 대림재계협회, 네. 대림재계협회도 또 김희수 회장님네 부부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부부 동반해가지고 부부 시합도 있나요? 그런... 아직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런 거는 조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네. 제가 네. 그런 쪽으로도 또 개발해갖고 운동을 네. 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것, 네. 저, 그리고 부부 동반해서 이제 같은 이제 취미 생활로 재기 운동하게 되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취미가 뭐 부부간에 네.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나가서 뭐 저는 좀 춤추기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별로 지금 한국에는 나와서 나가 출 때가 중국처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국엔 저녁에만 나가면은 광장부도 추고 이제 그리고 그러는데 남편은 또 이제 바둑을 즐겨요. 예. 바둑이나 뭐 장기 두는 거. 이래 예. 나가면은 나는 막 걸어 다니고 나가가지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거 다니고 싶은데 남편은 같이 가다 나면은 어디 바둑 두는 데 있으면은 그만에 빠져버려요. 그만 그쪽으로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막 걷지요. 예. 그런데 그 두 부부끼리 같은 취미를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갔다 같이 오시고. 아, 지금도 오토바이 두 분 같이 타고 다니시는가요? 예예, 예. 저는 뭐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으로선 최적이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8시 반에 저는 출근인데요. 저 6시 조금 넘어갖고 빠른 시간 내 갔다가 재기 운동을 뭐 한 30~40분 차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해야 되는 요건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 피해 다닐 네. 수 있으니 그래 오토바이를 예. 선호를 합니다. 두 분 같이 앉아서 참 재밌겠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재기차기 운동을 하면 그 방금 말씀하셔서 알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재기차기 운동은 특히 여성분들이 하면
지금 나이 많으면 하체 근육이 빠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다이어트도 좋아요. 네. 아, 막 뛰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예. 군살이 붙을 그게 틈이 없겠어요. 네. 우리 신대방 여자들은 다른 데 가면 좀 싫은 사람들, 우리 신대방이 오면 다 날씬해요. 이제 한번 기회당 와봐요. 아, 네. 그래요? 네. 다른 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다 이뻐요. 네. 아. 아니, 그러겠죠. 아, 그럼 운동 네, 그렇게 하시는데 네. 몸매가 안 예쁠 네. 수가 있나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유연해지고 네. 아주 몸이 민첩해져요. 아.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어디로 가면 어디 따라가서 차야 되니까 그 자연이 빨라야 되고 그 자연이 민첩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판단 능력이 빨라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 뭐야 아무튼 네 어쨌든 하여간 하여간 좋은 점이 많아요. 많네요. 예, 네. 예예. 예. 제기차기 운동이 특히 오랜 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들인들에게 네. 추천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연합회 회장을 연임해서 지금 4년째인데요. 네. 특히 옛날에는 그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날에는 저 마작을 많이 놓던데 지금은 네.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 의식이 변하면서 그런 도박보다는 제기차의 운동으로 조금 변하고 네. 있습니다. 아, 이게 건강한 네. 운동이죠. 그리고 뭐 제기 운동이 또 순식간에 폭발력이 있는 저 운동이라 순식간에 많은 열량을 불태우기 때문에 뱃살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 다 제기차기 운동에 대한 그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랑이 끝이 없는데요. 네. 그 황성철 회장님과 이명숙 씨 두 분 다 제기 운동과의 만남은 참 뭐 우연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일상생활의 그런 완전한 하나로 뭐 일체가 되어버렸네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이거 저 뭐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혹시나 찌뿌둥하다가도 운동 갔다 오면 몸이 엄청 고프네요. 그렇겠죠. 아픈데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네. 권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제기차기를 했었는데 나온 지 60여 년이나 됩니다. 좀 말 들어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좋죠. 네. 그래요. 예, 저도 운동을 뒤져서 즐기는 편인데요. 그 제기차기 운동도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지만 진짜 정식으로 해보고 싶어져요. 저도. 근데 제 사는 동네는 그게 군자동인데 거기서 저 제기차기 하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그게 군자동에. 군자동. 예, 군자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성남에는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혼자 또 하려면 어디 좀 사는 데 가가지고 그 예. 분위기 속에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좀 뭐 어떻게 그 기운을 받는다든가 그래야 이제 같이 예. 또 이제 흥분하고 거기서 할 그런 취미가 생기겠는데 어떤 한번 그 신대방 거기 한번 가보고 아, 기회가 되면 그렇죠. 한번 같이 와보세요. 네. 엄청 재밌어요, 막 예.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겠네요. 예, 예. 네. 그 제기차기 운동을 국민 건강 운동으로 생활 습관화하고 그 장기적으로 견제한다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저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방송에 출연해 주신 대한중국동포 제기연합회 황성철 회장님과 제기차기 운동 애호가인 이명숙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순희의 노래 내 고향 봄바람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 정든 고향.
흐르네. 강변에 벗들 속에 목국이님 불러들고 고향 떠난 우리 형제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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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네. 대고향 봄바람 사랑의 봄바람 내 고향 행운의 봄바람. 살구꽃 향기 솔솔 풍겨오네.